자, 11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실강에서는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까지 좀 봤어요. 정관의 위법성 관련한 내용이네요. 실강에서 얘기했던 그 최신 판례 봐도 이 정관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정관 변경은 3분의 2, 보통 결의가 아니라 3분의 2로 한다는 최신 판례도 봤죠. 법적 성질, 정관의 법적 성질, 자치법규, 그렇죠. 공법적 단체의 자치법규예요. 실익은 어디 있다? 포괄적 유의 및 가능하다. 그렇죠. 사업시행 인가의 법적 성질은 뭐냐?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법적 성질은 우리가 관련 판례가 있죠. 조합이 만든 사업시행 계획안에 관한 인가는 강화사 인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설권적 처분. 왜요?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지위가 그때 설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게 잘 썼네요. 여기 이제 답안지 보면 인가의처럼 가볍게 두줄 쓰고 산의 경우 이런 구두도 상당히 좋아요. 아주 좋은 구두네요, 답안지가. 판례도 눈에 딱 띄고 조문 표시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들여쓰기도 딱 적절하네요. 보기 딱 좋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하자취 일반론을 썼어요. 인정 여부 관련해서 인정 범위, 그렇죠. 이런 일반론을 그냥 눈으로 쓱 보게 된단 말이죠. 시적 범위는 그렇죠. 가점을 줄수 있어요. 사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론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자취유가 되느냐? 자, 실체상 한계에 해당되는 즉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인데 제가 그 최근 판례 나눠드리면서 좀 보여드렸죠. 새롭게 총회를 개최해서 종전 총회 의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종전 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는데 다시 총회를 개최해서 특별 정족소로 통과시켰다면 사실은 하자취유 된 걸로 볼수 있겠죠. 물론 교수님은 안 된다고 봤어요. 만약에 하자취유가 안 되는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제3자 소송, 제3자의 행정의 경우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아주 답안지가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심플하게 목차도 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네요.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런 답안지가 참 보기가 좋아요. 아주 좋게 썼어요. 그리고 보면은 목차도 너무 세분화시키지 않으면서 물론 이제 초보인 경우에는 좀 목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사안의 경우까지 뭐 내용적인 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독과쟁성, 독립쟁송 가능성, 이 사건 조건의 가능성, 독과쟁성 인정되는지 독립쟁송 가능성, 그렇죠. 추가 점수가 필요한 부분들, 뭐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다설에 따른 부진정 일부 취소송 제기하는 것을 설문 내용으로 포섭하고 판례인 전체 취소송 또는 부관의 변경 신청 후 거부가 됐을 때 거부처분 취소송 이거 관련된 걸 포섭할 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좀더 고득점 할수 있죠. 자, 여기는 어쨌든 잘 썼습니다. 각 행정적인 법적 성질, 사업시행 계획이 뭔지, 구속적 행정 계획 이것도 강의 시간에 나눠드린 최신 판례 보면은 판례가 정확히 쓰죠. 구속적 행정 계획이라고. 그리고 조합의 법적 성질도 논의하죠.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 지위가 있고 이런 조합이 만든 사업시행 계획은 조합원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 성질이 있다. 이거를 언급해 주는 건 좋습니다. 하자승계. 하자승계는 뭐 여기저기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인정 여부 전제를 좀 먼저 검토해야 되겠죠? 하자승계의 논의에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를 먼저 쓰고 그 전제가 충족됐을 때 어느 범위까지 하자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승계 인정 범위인데 전제를 먼저 써주는 게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렇죠. 뭐 추가 이런 거 쓰는 건 좋아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글씨 죄송해요. 글씨 좋은데 왜요? 괜찮아요. 잘 썼어요. 충분합니다. 잘 썼어요. 선생님 볼 때는. 이 정도면 좋아요. 철회사인지 위법성 정도, 무효취소 구별균형 일반 넣었었고 주장의 타당성, 법령 해석 적용 잘못한 부분.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쟁점이라고 했죠? 법령 해석 적용 잘못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주장 위주로 이렇게 써주는 거 좋아요. 뭐 주장 관련해서 뭐 재량 일탈 남용 뭐 이런 거다 쓰지 마시고 주장 위주로 이렇게 써주는 답안지 딱 찔러 들어가는 답안지가 오히려 배점에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자처 인정 여부. 어우 뭐잘 썼네요. 물론 하자처 일반으로 조금 더쓸 수는 있습니다. 뭐 내용 범위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떻게 보면 질문에 딱 찍어서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답안지도 배점에는 상당히 유리해 보이겠네요. 왜냐면 일반론 많이 쓰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은 학설의 대립의 실익을 아예 여기다 집어넣는 게좀 특이하네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A 조합 주장의 타당성, 내용상의 여부, 뭐 시적관계 뭐 좋습니다. 잘 썼네요. 특허인지, 재량인지, 뭐 재량의 구별 기준 두줄 정도 써주면 좋긴 하죠. 이 사건 조건의 법적 성질. 물론 여기서도 뭐 부간의 의미 종류를 가볍게 써주면 좋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행정기본법만 정확하게 언급해주면 괜찮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꼭 언급하세요. 뭐, 이게 중반 넘어가니까 답안지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정기본법 언급하고 거기에 맞게 포섭 들어갑니다. 다툴 수 있는지, 학습 및 판례 이렇게 썼네요. 독립쟁송 가능성 뭐 옆에다 적어줘도 되고, 뭐안 적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좋아요. 하자승계. 전제. 전제에서 쟁점이 되는 거다 써주고, 갑주장의 타당성.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 큰 목차 잡고 인정 여부로 들어갔네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잘 썼어요. 무효취소 구별 기준, 뭐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보통 결의가 가능하더란 전간에 이걸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늘렸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실전에서는 압축하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는 보면은 나름대로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나쁘지 않아요. 법률의 원칙 또는 한계 이런 것들 막 써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조문 해석이 문제긴 했는데. 법령 해석 적용을 잘못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별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치유. 치유 가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로만 딱 썼는데, 인정 여부 쟁점은 부각시켜줘야 돼요. 견해 다툼이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판례 위주로 쓰고 판례 소결, 판례 소결 이렇게. 그렇지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허용된다면 쟁점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인정 여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별도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뭐 포섭도 좋고 다 좋아요. 뭔가 하자처 인정 여부에서 이걸 쟁점화 시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심플하게 썼네요. 판례는 허가가 경미한 경우 비교 역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판례 문구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판례는 정확히 써야 됩니다. 법치주의 또는 행정의 성질에 비춰서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행정이 무용한 방법 방지를 위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이런 경우에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제한적 긍정서를 취하죠. 판례는 만약 교수가 채점을 할때 판례는 좀 정확히 읽을 거거든요. 판례 문구가 정확히 현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건의 법적 성질, 행정기본법 쓴건 좋았어요. 조건이나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결부시키는 부과를 말한다. 부당과익 구별이 문제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가 배점을 줄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이해도를 보여줬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
조건과 부담의 구별 기준은 쟁점화시켜야 되겠죠. 뭐 나름대로 이해도로 잘 쓰긴 했지만 구별 기준에 대한 견해 다툼을 좀 썼으면 좋겠네요. 북한의 성립 상한 게. 전반적으로 지금 답안지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도는 상당히 좋아요. 이해도는 좋은데 뭔가 전형적인 흐름을 쓰는 어떤 포맷이 좀 있는데 쟁점이라면 쟁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학습 및 판례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걸 조금 많이 생략시키고 쓰는 스타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려요, 교수님들한테. 이런 답안지를 좋아하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긴 해요. 그런데 또 규격에서 벗어났다고 좀 싫어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객관적인 룰을 좀 쫓아가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이해도를 보여줘서 더 좋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모방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답안지네요. 나름대로 자기 답안지에 어떤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판을 부각은 시키지 않지만 자기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좀더 후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는 좀 그러네요. 자, 나머지는 쓱 보겠습니다. 의미 전제 요건 썼고, 산의 경우, 포섭할 때 이제 번호 붙이네요. 뭐, 붙지 말라는 교수님이 있지만, 지금도 붙이는 교수도 많아요. 하자승계 인정. 그렇죠. 이렇게, 쟁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검토 부분에서 쟁점의 어떤 실익. 하자승계 같은 경우는 제소기관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소기관의 취지와 국민의 권익구제, 헌법 27조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런 국민의 권익구제 요청과의 충돌이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겠죠. 사안의 해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보통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여기서 자세히 쓰고 여기는 마치 판결서 주문 쓰는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 판결서 주문 쓰는 스타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사안의 해결 자세한 부분은 검토 및 사안의 경우 파트에다 써주는 겁니다. 자세한 건. 여기는 마치 판결서 주문처럼 쓰는 게 우리가 판결서처럼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답안지가 좀 특색 있는 답안지도 나왔어요. 우리가 좀 참조해 볼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이해한 바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전형적인 답안지 포맷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익혀놔야 됩니다. 자, 10일의 복동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